여기는 프랑크푸르트 명품 매장이에요. 명품 거리인데 첫 번째로 들어서면 루이비통이 있고 살바토 페라카모가 있습니다. 여기 루이비통에는 줄이 많이 서 있어요. 네, 횡단보도로 걸어놔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해요. 자, 파란불로 바뀌어서 이제 건너갑니다. 이곳에 신기한 건 마시모토띠도 명품 거리 있다는 거예요. 옹션도 세일을 하네요. 구찌 매장이 구찌 매장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샤넬 매장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곳에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러 온 거라서 매장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입생용랑도 이렇게 있고요. 항상 가드들이 문을 열어줘. 샤넬은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은데 줄이 그래도 서 있네요. 프라다도 매장에 있는데 이렇게 프라다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모델은 아닌가 봐요. 사람이 줄이 없어. 또 아무래도 새해라서 되게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고요. 여기는 디올 매장. 불가리도 있고 티파니 매장도 있고 여기는 디올 매장의 디스플레이. 여기는 편집샵이에요. 플루엔거라는 편집샵입니다. 이렇게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고 베르사체. 여기는 아르마니 매장이 있고 저버리 매장도 있고요. 보그너는 스케이복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리모아 브랜드도 있고 여기는 에르메스 매장이네요. 몽클레어 매장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볼 건데 매장은 오늘은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이 없거든요. 잠깐 막스메라 매장에 오기 위해서 잠깐 온 거고 오늘은 살짝 매장만 보여드리고 만약에 원하시면 다음에 댓글로 주시면 제가 그 매장에 들어가서 상품 리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명품 골목인데 좀 한 번 가보지 않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브리치도 있고 브루노 쿠시엔 레트로 올리치가 있습니다. 한국 단계인데 매장, 매장도 있습니다. 매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매장 엄청 갈 것 같네요. 다시 뒤로 돌아서, 이제 제가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갈 건데,
저는 그냥 프랑크푸르트의 명품거리 한번 보시는 거라고 그냥 알아주시고 다음에 저한테 댓글로 주시면 꼭 매장에 가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셀린네 매장 미우미우도 있고요. 프라다가 있으면 미우미우가 있겠죠? 아울렛에는 미우미우랑 프라다랑 같이 있는데 여기는 매장이 따로따로 있네요. 몽블랑 투미 매장. 지금 뉴 시즌이어서 모두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미츠 매장도 있고 몽클레어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벨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갔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가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이번 영상 부족했지만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